안녕하십니까? 이 모습은 슈렉의 좀 닮은 바위인데요. 이것은 60년 전에 축대로 쌓았던 그런 바위입니다. 그 축대 바위 속에 이런 슈렉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게 오른쪽 눈이고 요거 왼쪽 눈이고요. 요게 코고 요게 입이고 요게 턱이고요. 이 얼굴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귀 비슷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게 슈렉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축대 슈렉 바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이게 오른쪽 눈, 이게 왼쪽 눈, 이게 코고요, 이게 입이고, 이게 턱이고, 이렇게 이게 얼굴입니다. 약간 앞모습에 가까운 옆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이 바위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그런 60년 전에 축대로 쌓은 그런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 축대 바위 옆에 이렇게 부처님 모습을 닮은 바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60년 전에 축대로 쌓은 그런 바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게 오른쪽 눈, 요게 왼쪽 눈, 요게 코고요. 요게 입이고, 이게 얼굴입니다. 그리고 쇼렉의 그 모습을 보면 옆에 이렇게 귀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슈렉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건 몸이고요. 이게 목이고 이게 몸이고요. 이것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그런 축대로 60년 전에 축대로 쌓은 그 바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판이고요. 이거 옆에는 또 불불처를 닮은 그런 바위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거 눈이고 이게 눈썹이고요. 이게 이마고 이게 머리고요. 이게 코고 이게 입이고요. 이게 턱이고 이게 목을 있죠. 목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렉 바위하고 돌부처 바위하고 60년 된 그런 바위의 모습들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그런 60년 전에 축대로 쌓인 바위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